화요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의 명상 앵커가 네. 주제를 불러주세요. 주제 공개해 주시죠. 코로나19 영향 재택근무 우리 생활을 바꾼 것은?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주변의 모습들은? 주변의 모습들. 나의 모습들로 바꿀래요, 저는. 아, 어떤 게 바뀌셨어요? 집에서 안 나가지, 아. 사실. 근데, 근데 저는 사실 집순이에요. 바뀐 거 맞아요. 아니 저는 사실 집순이라서 그래서 이거 제목을 할 때 집순이와 집돌이에서 배워야 할 점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집안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 근데 그러니까 주위를 보면 어디 놀러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집에서 뭐 했어? 뭐 하고 있어? 막 그렇게 얘기를 물어보고 주말에 네. 네, 그렇게 됐는데 저도 이번 주말에 좀 그랬어요.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로 요즘 저희가 넷플릭스를 그렇게 봐요. 아 주변에 진짜. 넷플릭스 본다는 사람 그렇게 많죠. 그렇죠. 예. 마침 또 타이밍이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내가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는지 이제 헷갈릴 정도지만 요즘 넷플릭스를 정말 끊임없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그 드라마도. 드라마를 아주 여기저기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를 다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아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 예, 요즘에, 어떤 게 가장 재밌나요? 아니 그러니까 재밌다 뭐 이걸로 떠나서 그냥 드라마만 그냥, 이렇게 아, 보게 돼요. 아. 예. 그래서 요즘에 봤던 게 SBS에서 요즘에 SBS 드라마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종목 흐름을 좀 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하이에나. 아, 그 스토브리가 끝나고 하는 예, 거죠? 네. 하이에나. 그거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변호사 얘기들이긴 한데 많이 이제 그 컨셉들은 많잖아요. 소재를 네. 가지고 하는데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특정 직군에 대한 네, 네, 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예. 저는 이제 그걸 보다가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를 먹어? 이렇게 최소화 시켜놓고 배달의 민족을 켜서 이제 피자를 시켰습니다. 그 피자가 아직도 집에 냉동실에 남아 있는데 이제 이게 한 끼 막 몇 개 먹잖아요. 하루에요? 아, 그러니까 몇 개, 그러니까 나눠서 먹고 한 걸 다 못 그래, 먹으니까. 예, 그렇죠. 그럴 때 피자가 최고지. 그래, 맞아요. 예. 그래서 상원에 어제 나 그 내비뒀다가 네. 아 이거 너무 오래 먹을 것 같아서 제가 냉동실에 이렇게 소분해놓고 하다가 소분이 좋아요. 네. 여러분들 이럴 때는요 다 못 먹잖아요. 그리고 식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니까 무조건 소분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넣으면 나중에 안 먹고 버리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하나의 팁인데 세 개면 세 개, 두 개면 되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놔야 돼. 그래야지 그쵸, 먹기 맞아요. 편해.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일어나서 이제 친구들이랑 뭐 하냐 집에 있으면 게임이나 한 판 하자.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들었죠. 네. 그리고 제가 이래봬도 좀 책을 좀 열심히 읽는 사람이거든요. 그 매주 좀 책을 한 권씩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네. 그 가끔은 이제 돈이 좀 자금이 부족할 때는 도서관을 제가 자주 활용을 해요. 네. 서울 시내 도서관 다 되거든요. 네, 그 네. 하나 카드 있으면. 아, 네. 근데 그거 다 알려줘요. 안 열려요 요즘. 너무 많아서? 아니요.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관공서가 문을 안 여는 그런. 그러니까 너무 접속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 네, 그 갈 수가 없어요. 도서관이 문을 안 열어서. 그래서 제가 빌렸던 책을 지금 두 번 연기돼서 5주 정도 연기를 시켜줬어요 거기서. 네네. 자기들이 문을 안 연다고 네. 계속 공지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책 쇼핑을 했습니다. 네. 저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제 그. 센터가 이거 스포츠 이거 운동을 좋아해요. 제가 아, 네. 근데 센터가 문을 닫았어.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경우도 많죠. 일찍 퇴근을 해 가지고 이제 아침 되면 그러니까 토요일 되면은 점심 먹었는데 뭐 먹었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꾸 저는 앱을 배달 그쵸, 많이 해서 예, 아, 뭘 먹지 하다가 사실 그런 얘기 많거든요. 미디어를 보면은 뭐가 뭐 지금 다 팔렸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러진 않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는 품목들은 그 대신에 하루만에 오던 거 이틀 정도는 걸리더라고. 요즘에 택배가 그래서 이건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저도 가끔씩은 오프라인 쪽 이용을 하거든요. 그럼 마트 가가지고 이제 사고 요런 정도 저 밖에 나가는 정도는 택배가 아마 오늘 내일 모레 해서 한 5개 정도 올 것 같아요. 저는 어제 2개 왔고 오늘 3개 왔고 네. 예, 그래서 그거 상자에 접어가지고 놓는 게 일이에요.
전 바로바로 버려서. 바로바로 버려요? 네. 우리는 문 앞에다가 놔둬야 되거든요. 그것도 일몰이라고 아, 딱 맞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 다 차곡차곡 버리는데 접어야지 또 잘 가져가.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 많이 근데 하고. 실제로 그게 네.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관련주들의 흐름이 실제 실생활에서 이제 다가들이 이렇게 근데 공감하실 그게, 정도로. 그게 먼저 나왔다고. 그렇죠. 이마트 간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 이제 그 신선식품 배달하는 쪽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종목들이 많이 가고 편의점은 가요? 우리 편의점 종목도 좀 갔었잖아요. 편의점은 뭐 당연히 가죠. 편의점은 솔직히 안 갈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안 가기가 힘들어요. 집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집 근처 편의점 여러 개 있는데 네. 돌아가면서 그 가나? 알바생이랑 너무 좀 그래요. 좀 제가 운동하고도 가고 이제 퇴근하고도 가고 맨날 얼굴도 약간 달라지고 막 머리 새집질했을 때도 가고 그래서 가끔 돌아가면서 가요. 이렇게. 품목은 주로 뭘 오늘은 저 분 뵙고 오늘은 이 분 뵙고 이렇게 하려고. 품목이요? 네. 품목은 저 군것질 좋아해서 군것질. 과자 많이 사 먹고. 요즘 과자가 좀 늘었어요. 좀. 맞아요. 다들 군것질 예. 집에서 이제 넷플릭스 보시면 예. 손이 심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사실 농심 쪽에 제품들을 많이 먹더라고요. 뭐 라면도 많이 드시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 농심이 또 올라간 이유가 또 아 먼저 움직였구나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PD님이 그래서 집에서 하도 스마트폰을 다들 많이 봐서 요즘 안과의 사람이 많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예. 저 요즘 팔이 아파요. 저는 여기가 결려서 미치겠어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네. 팔이 너무 아파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잖아요. 누워서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 눈이 너무 침침해졌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기분이... 눈을 딱 떠놓고 있거든요. 이거 네. 뭐 이거 노안이다라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유난히 침침해져가지고 저 뭐 하냐면요. 집에 저기 그 눈 마사지하는 기계도 있는 거 알아요? 네, 그거 대고 이러고 있고 까꿍한테도 주고 이러거든요. 진짜 어떻게든 소비를 풀면 진짜 풀 때가 많네요. 그러니까. 쓸 곳은 정말 많네요. 예. 잠깐만요. 채팅 잠깐 볼게요. 맞아요. 헬스장 문 닫아 아쉬워요. 슈퍼킹 케빈님. 예. 저희 짝꿍하고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동네까지 배달해주는 게 아니라 문 앞까지 배달해줘. 아, 그 책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 네. 책을? 아, 동네 책. 도서관까지 배달해주죠. 아, 대차 서비스 신청하면 근데 동네 도서관 지금 배달해줘. 서울시의 모든 도서관이 지금 안 하거든요. 서울시 교육청 안으로 돼 있는. 예. 그래서 제가 아, 뭐라고요? 전 마우스를 하도 만져서 어깨가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인정. 마우스가 됐던 이게 마우스가 이렇게 되면 아픈가? 그 프로게이머들이 터널 증후군이라고 팔목이 되게 아프거든요. 저희가 프로게이머가 된 줄 알았어요. 게임도 잘 안 하는데 요즘은 아 너무 아파요. 다들. 어깨가 아파. 예, 일단 그거는 잘 풀어주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네,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두 번째 주로 가보겠습니다. 기업들의 고민은 네. 원격만이 답일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 이렇게 바뀌었는데 기업들의 지금 상황들도 보니까 네.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바로 저희 주연 앵커 쪽 보니까 또 재택근무 하는 분이 그 안에 계시더라고요. 아~ 예. 계시더라고요. 예. 짝꿍 뭐 남편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재택근무 하더라고. 아, 예. 아, 네. 그렇죠. 예. 아무튼. 근데 저도 보니까 사실 예전에 이제 제가 다녔던 직장이 그분들하고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거기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재택근무에 들어갔대요. 예,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우리처럼 방송하는 분들만 어쩔 수 맞아요. 없이 예, 이거는 방송은, 방송은 해서 여러분들 만나야 되니까 네.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택근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인구 밀집도가 사무실 높은지 처음 알았다고.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조금씩 나오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제 재택근무 굉장히 했는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뭐 집에서 근무하는 게 생각보다 지금 여러분들 왜 명성 앵커가 네 그러고 말을 흐리는지 아세요? 자기는 재택근무에 대해서 지금 감이 없거든. 아 근데 저는 그래도 많이 네. 들었어요. 친구들이 그래? 얘기를 네. 해줘서 제가 친구한테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너의 개인적인 소회를 알려달라. 네.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인지 몰랐다. 일단 그게 무슨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이야? 막상 집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려니까 아 뭔가 지시가 없고 그래서 지시는 계속 있는데 네. 생각보다 내가 하는 일이 없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도 출근을 하면 출근하는 기분이 있고 가서 뭔가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집에 있으니까 그 지시 받고 그대로 빡 처리하고 지시 받고 처리하고 이런 거 말고는 생각보다 내가 하는 게 없네. 그러니까 제가 너의 일상이 그럼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예.
보통 7시에 일어나던 게 일단 7시 반에 일어나게 되었죠. 뭐 씻지 않아도 그냥 앉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출석 체크를 회사 메신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특별하게 한 일이 그거래요. 업무 계획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그날의 아. 업무 계획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그 기업들의 고민은 원격만이 답일까가 주제잖아요. 네네. 고민이 중에 가장 큰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업무 효율성을 집에서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얘네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숙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ERP 아시죠? ERP는 이미 너무나 대중화돼가지고 하는데 전사관리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없어서 불편했는데 이걸로 세비라는 정보도 미친 듯이 올라갔단 말이지. 네. 그러면서 이번에는 기업이 그러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스템화를 할 것인가를 넘어서 이제 흩어져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재택근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줘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효율적으로 좀 더 직원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업무 계획서를 네. 오늘 뭐하지? 실제로 한번 써보면서 또 한번 자괴감을 느끼고 그런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여기 계신 이 명성 앵커 친구분은 계속 진지해요. 되게 진지한데 그게 엊그제 만났었는데 이거 필요하구나. 출근이 하고 싶대요. 회사가 너무 가고 싶대요. 그 정도로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하루 종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못 나가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있긴 하네. 그 친구가 또 심지어 몇 주 전에 그 대구에 그 출장을 갔었던 그런 사람으로 분류가 돼서 그래서 격리 조치가 또 일찌감치 됐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답답할 때도 네. 왜냐면 명성 앵커 친구분들 보니까 같이 잘 만나더라고. 근데 그걸 못하니 우죽 답답하겠어.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보면은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별 뭐 그렇게 크게 반발이나 이런 거 없네요. 뭐 반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뭔가 이 상황이 빨리 종료가 돼서 이제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 실제로 재택근무를 하면 뭐 몇시 나눠서 화상회의를 예.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아직은 익숙지가 않은 네. 거죠. 네.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카톡 기억나세요? 아침에 갑자기 9시 전으로 해서 그런가 8시인가 그때부터 네. 1시간 동안 안 됐는데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그 재택근무 말아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까? 그게 그렇게 연결되기도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잔디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잔디? 잔디라고 있는데 이게 협업을 위해서 팀플레이 메시지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단체 카톡처럼 하는 것처럼 네. 슬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팀별로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딱딱딱딱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자료들이 공유가 되고 그렇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스케줄 어떻게 짜나 그래서 이때 뭐 해야지 이런 이제 계획표를 짜게 되거나 아니면 제가 했던 자료들을 모아두는 게 워크플로이를 많이 써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사실 이거는 아는 사람이나 안 그런데 차차 많이 알려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그쵸. 예, 좀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네.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오네. 네. 그리고 뭐 재택근무라기보다는 원격 진료라든가 원격으로 좀 뭔가 시스템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이미 증권가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예. 네. 그게 세 번째 주제 아닌가요? 아, 가보죠. 네. 예. 네. 아, 잘했어. 최근에 관심 받는 기술과 네. 기업은?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장 좀 바로 떠오르는 게 알서포트였는데 그거 아까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재택근무 관련주라고만 네. 알고 있었고 이번에 좀 알아보니까 그거를 화상회의라든가 원격 제어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었고 그걸 무료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무료 제공하는데 실적이 왜 오르고 주가는 왜 오르지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네, 되고 네.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지면 이걸 더 많이 활용하겠거니. 앞서서는 좀 낯설다고 하지만 이게 조금 더 해서 효율성이 있고 좀 뭔가 효과가 있다. 그리고 괜찮다. 모이지 네.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무료로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당연히 그 다음 단계 뭐겠어? 부분 유료?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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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게. 네. 그런 점에서 좀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겠구나라는 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은 아직 상장된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상장 기업으로 봤을 때는 그런 종목들이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가 제가 기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면은 사실 뭐 넷플릭스하고
뭐 유튜브하고 소비자들과의 관계는 이미 좀 비대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산업들은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같은 거 같이 공유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업무적으로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땐 클라우드 서비스는 계속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쵸? 사실 저는 그래서 어제 반도체도 그래서 D램 서버, 그러니까 서버 D램 같은 경우도 계속 수요가 늘고 있다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말은 안 했어요. 예, 예. 오늘 아시려고 아껴놓으셨네요. 예, 저 오늘 주제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친구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뭐 우리도 솔직히 출근을 해서 막 계속 9시부터 뭐 5시, 6시까지 1초도 안 쉬고 일하지는 않잖아요. 중간에 뭐 흡연하시는 분들 흡연도 하시고 뭐 잠깐 커피 타임도 가지시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와중에도 시간이 조금씩 비는 시간이 있는데 요 시간대를 집에 있으면은 더 되게 활발하게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어떻게 그 받아들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이게 연락도 자주 오고 그 다음에 메신저도 계속 받고 회신을 더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이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조금 늦으면 그 회사에 출근해 있을 땐 아 얘가 어디 갔나 보다 하는데 오 얘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좀 정서적인 부분도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예, 이게 예. 좀 뭔가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거를 좀 시스템화하는 그런 쪽이 좀 각광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그 말씀을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나는 얘기를 보면은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집안에서의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스템화 하게 되면 너무 인간적이지 못해. 그리고 최근 들어서 AI나 인공지능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자산 관리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지금 이런 시스템과 그리고 인간의 힘이 같이 합쳤을 때 최적의 어떤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뭐냐면 비대면 접촉으로 일을 하되 가끔씩은 만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래요? 예. 이제 비대면이 주가 되는 건가요? 그럼 저희도 이제 집에 있으면 되나요? 뭐 방법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요즘 방송할 수 있는 방법이야 뭐 많은데 방법을 이제 같이 만나서 해야지 그러면 우리 화상으로 그쵸, 해야 되나? 합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불편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또 5G가 돼야 되네요. 5G? 앵커님 집에서 하시고 저 집에서 이렇게 합치려면은 동시성이 돼야 되잖아요. 네. 5G 관련 줄도 사야 되네. 5G. 여러분들 5G도 얘기 나왔습니다. 예. 아이고 정리를 할 때가 됐네요. 결론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산업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행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리 요즘에 이 시간에 생각해보잖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채팅방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배반 있을 펜션 값이 금값이 됐다고? 일단 가시긴 가시는구나. 펜션이요? 예. 오. 가시긴 가시네. 예.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예 빌려 짜파구리 그 얘기도 하시고 빌려온 책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는 거 저는 근데 무엇보다 오늘 댓글창에 히읗히읗이라든가 키읗키읗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뭐냐면 이거는 진 리얼 공감이거든요. 나도 그래 약간 이럴 때 크크크 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신 것 같아서 좋았어요. 좋네요. 예.